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행성입니다. 요즘 브롤스타즈 캐릭터 입체 그리기가 여러분 덕분에 쇼폼 영상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여기저기서 그렸으면 하는 브롤 캐릭터들을 아주 다양하게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은 브롤스타즈를 대표하는 브롤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캐릭터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캐릭터인지 무지무지 궁금하시죠? 하지만 아직 안 알려줄 건데... 아, 썸네일로 이미 다 보고 왔다고요? 그 생각은 못했네. 네, 바로 오늘의 브롤러는 레온입니다. 먼저 오늘의 브롤러 레온의 기본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름은 레온, 성별은 남자고요. 브롤스타즈의 22번째 브롤러로 2018년 12월에 추가된 전설 등급의 캐릭터입니다. 와, 2018년이면 진짜 오래되긴 했네요. 괜히 브롤스타즈의 대표격인 캐릭터라고 하는 게 아니었군요. 아무튼 더 살펴보자면 어쌔신으로 출시가 된 만큼 은신을 사용하는 캐릭터인 것 같죠. 은신뿐만 아니라 나루토처럼 자기의 분신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속이는 기술도 있다고 합니다. 참 외국인들은 닌자 컨셉의 캐릭터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겉모습을 처음 봤을 때 도마뱀 혹은 도롱뇽을 연상시키는 후드티를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조사해보니 카멜레온이 모티브라고 하네요. 옷에 달린 눈과 혀를 다시 자세히 보니 카멜레온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카멜레온 모양의 후드를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뒤집어 쓴 것이 특징입니다. 때문에 이 친구는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얼굴 없는 가수같이 신비로운 느낌의 얼굴 없는 브롤러인데요. 아, 요즘 친구들도 이해 못하겠구나. 얼굴이 없다는 게 얼굴이 실제로 없는 게 아니라 얼굴을 감추고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얼굴이 없다라는 말로... 아무튼 이 친구의 얼굴을 본 친구가 있다면 혹시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친구 역시 여러 버전, 버전이라고 하니까 버전이 아니라 스킨이라고 댓글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아주 고마워요. 여러 스킨이 존재하는데 멋진 스킨들이 많아서 바로 그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나중을 위해 킵해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레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TMI 알아보기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레온을 입체로 어떻게 그리는지 스피드드로잉 감상 시간을 잠깐 가져볼게요. 뿅!
네, 이름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카멜레온이 모티브인 캐릭터기에 영어 카멜레온에서 뒤에 레온만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후드에 달려있는 붉은색 물체를 레온의 코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네, 사실은 카멜레온의 혀죠. 저게 코면은 좀 웃겼을 것 같긴 한데 술 마신 거 아니? 입에는 항상 막대 사탕을 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사탕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고 항상 손을 넣고 있는 주머니 안에도 사탕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렸었죠. 에드거와 호각을 다투는 중2병 캐릭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니 불을 세상에 중2병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언제 한번 중2병 캐릭터만 모아서 입체로 그려보는 것도 해봐야겠네요. 얘네 말고 또 중2병 캐릭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니타와는 남매 사이라는 설정이며 여동생인 니타를 빼고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알고 있는 현실 남매와는 좀 다른 설정인가 보군요. 닌자답게 표창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표창을 한번 조사해봤더니 생각보다 아름답게 생겨서 그림에도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마무리하고 그림이 현실 세계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림자를 그려주면요. 브로이스타즈의 카멜레온, 레온 입체로 그리기 완성! 오늘은 브로스타즈의 대표 캐릭터 레온을 입체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그리고 보니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네요. 저 후드티 저도 실제로 사고 싶어졌습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행성이었습니다.